진짜 아무한테도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. 저 안 나갈래 아주머니. 안 나갈래요. 아니야. 재우고 정각 널 절대 버릴 사람 아니야. 우리 엄마도 날 버렸다고요. 우리 엄마도요. 엄마는 아마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다. 자식 버린 죄값을 다 받고 있을 거야. 저 안 나갈래요. 안 나갈래요 아주머니. 안 나갈래요. 아가야, 엄마가 나한테 평생 아물지 않을 악한 상처를 줬고 미안하다. 정말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아니 사야는 그 총각 만나러 안 갈 판이래냐? 응? 아니 뭐 사야도 안 내려오고 데리러 간 예미도 하멍차서네. 아니 사야 꽃단장 하나 해? 내가 가볼게요. 못 들어오고 싼 내려오고. 저기 엄마하고 누나가요. 응 왜? 그 부둥켜 안고 울고 있어요. 어? 어? 뭐? 아니 왜? 살고 좋아할 텐데 왜 운다니? 아니 무슨 일이 있나요? 너무 좋아서 우나? 아니 야 대체 뭔 일이야? 사야 저 안 나갈래요. 이러면 안 돼.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해줘야지. 겁나요. 사랑받을 자신도 없고요. 내 말 들어봐. 엄마가 널 버렸어도 말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.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자식 버리는 엄마는 없어. 하지만 몰라요. 우리 엄마,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 그랬다고 치자. 근데 재우 총각은 아니야. 그 총각은 사야 널 진심으로 좋아해. 아주 많이 널 사랑하고 있어. 그게 내 눈에 보여. 그럼 뭐예요? 나중에 떠날 텐데. 왜 떠난다고 생각해? 재우 총각 한 번만 믿어봐. 저 아저씨 좋아해요. 정말 진짜 좋아하는데 겁나요. 이제 아무한테도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. 어쩌다. 아주 어쩌다. 자기 자식을 버리는 네 엄마 같은 사람도 있어. 그건 아주 흔치 않은 경우야.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래.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평생 함께하면서 늘 지켜줘. 재우도 그런 사람이야. 정말요? 난 사람 볼 줄을 알아. 아저씨 만나서 사는 거 봐. 내 말 믿고 한 번만 재우 그 총각 믿어봐. 엄마한테 받은 상처 그 사람이 꼭 낫게 해줄 거다. 꼭 낫게 해줄 거야. 아, 정말요? 그럼 그래 이제 나가봐. 조심해서 다녀와. 네.
갔어요. 사야가 많이 힘든가 봐.